안녕하세요. 푸른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피라냐가 알을 낳는 중이라 잠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저게 산란 직전 행이에요. 바닥에 이미 알을 좀 놔놓긴 했는데, 이 피라냐라는 고기가 이제 산란할 때가 되면은 수컷이 알 낳을 장소로 이렇게 청소를 해놓으면은 마음에 드는 암놈한테 가서 저렇게 때리거든요. 원래 번식기가 되면은 옆에 막 이렇게 상처가 생겨요. 저게 그 번식을 하고 싶어하는 수컷이랑 암컷이 막그 서로를 공격하다가 한쪽이 제압이 되면서 산란을 시작하거든요. 좀 되게 이상한 방식인데 지금 저렇게 막 계속 물죠. 옆에 상처 생기고 저렇게 싸운다고 이제 격리를 하면은 산란이 실패되는 거고, 이제 저기서 이제 좀 승패가 나뉘어지고 이제 양쪽이 산란한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산란이 성공하는 거예요. 살벌하게 싸우죠. 지금 가까워 보이지만 일부러 멀리서 찍고 있어요. 얘네가 바닥에 알을 지금 조금 흘려놨는데 역광이 심해서 잘안 보이는데 초점화 힘을 내. 바닥에 이렇게 모래가 있고, 잠시만요. 바닥에 이렇게 모래가 있고 그 모래에 지금 덮여있는 알이 보이시죠? 원래 이런 수초 위에 낳는 건데 아직 산란 중이라 저기까지는 안 났어요. 근데 살벌하게 싸우죠. 피라냐는 알을 이렇게 낳아요. 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암컷, 여기 있는 게 수컷이에요. 이게 암컷 수컷인데 암놈이 훨씬 센데도 수컷이 이제 물러서질 않죠. 번식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렇게 눈 들어가면 무서워요. 가끔 저렇게 이제 알을 낳고 싶어서 덤비는 수컷이 이제 너무 센 암컷을 골랐을 때는 암컷의 반격에 맞고 그대로 토막나서 죽을 때도 있어요. 번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요. 그알 낳고 있는 거 너무 오래 쳐다보기 좀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찍어봤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산란 준비하는 피라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던 거 해, 하던 거 해.